8년에 백제 민기하여 이천인 내투하니라 88 해년 고구려 21대 문자명왕 8년 499년에 일백백 건널제 백성민 줄일기 두이 일천천 사람인 올레 던질투 레투는 와서 항복하는 것입니다. 일백백 건널제 백성민 줄일기 백제 백성이 굶주려 두이 일천천 사람인 올레 던질투 항복할투 이천맹이 와서 항복하였다. 9년추 8월에 견사 입위 조공하니라 아홉구 해년 가을추 88달을 문자명왕 9년 500년 8월에 보낼견 하여금사 사신사 덜립 승시위 나라위 위는 북위입니다. 아침조 조정조 바칠공 사신을 보내 북위에 가서 예방하였다. 10년 춘정월에 견사 입이 조공하니라 열십 해년 봄춘 발을정 정을정 달을 문자명왕 10년 501년 1월에 보낼견 사신사 덜립 나라위 조정조 바칠공 사신을 보내 북위에 가서 예방하였다. 황하 북쪽에 북위 고구려가 있고 황하 남쪽에 남제 백제 신라가 있어 교류 또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동 12월에 견사 입이 조공하니라 겨울동 열십 두이 달을 문자명왕 10년 501년 12월에 보낼견 사신사 덜립 나라위 조정조 바칠공 사신을 보내 북위에 가서 예방하였다. 11년 추 8월에 황하니라 열시 한일 해년 가을 추 88 달을 메뚜기 황 문자명왕 11년 502년 8월에 메뚜기 때가 나타났다. 동 10월에 지진하여 민옥 도타하고 유사자하니라. 겨울동 열십 달을 문자명왕 11년 502년 10월에 땅지 우레진 지진진 지진이 일어나 백성민 지복 넘어질도 떨어질 타 백성민 지복 넘어질도 떨어질 타 민가가 무너지고 이슬유 죽을 사 사람 자 죽은 사람이 있었다. 양고조 즉위하니라 하사월에 진왕 위거기 대장군 하니라 들보량 나라량 너풀고
할아버지 조, 곧적, 나아갈 적, 자리 위. 들보량, 나라량, 너플고, 할아버지 조, 곧적, 자리 위. 문자 명왕 11년 502년 양고조가 왕위에 올랐다. 송나라를 이어 서도성이 남제를 세웠는데 7대 23년 만에 양에 망하였습니다. 여름하 늑사 달을 다음에 4월에 나갈진 임금왕 문자명왕입니다. 할위 3월위 수레거 말탈기 큰대 장수장 군사군 나갈진 임금왕 할위 3월위 수레거 말탈기 큰대 장수장 군사군 임금을 봉하여 거기 대장군으로 삼았다. 이런 외교적 수사로 보아 조선시대의 삼국사기 내용을 고친 것으로 보입니다. 동 11월에 백제번경하니라 12월에 견사입이 조공하니라 겨울동 열십 한일 달을 문자명왕 11년 502년 11월에 일백백 건널제 범할범 지경경 국경경 일백백 건널제 범할범 지경경 국경경 백제가 국경을 침략하였다. 열십 두이 달을 보낼견 사신사 들립 나라위 조정조 바칠공 문자명왕 11년 502년 12월에 사신을 보내 부귀에 가서 예방하였다.